아는 만큼 보입니다. 프랑스 테마 여행 이것만은 알고 가자. 오늘은 프랑스 여행 중에 꼭 모든 사람들이 프랑스 여행 중에 꼭 가보고 싶은 곳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몽생밀스의 수도원을 저와 함께 여행하시죠. 개펄 사이로 쭉 뻗어있는 다리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몽생미셸은 신화와 전설을 간직한 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둘레가 약 900m에 해발 88m의 원뿔 모양 바위섬인데요. 뾰족한 바위 위에 성당을 건설한 것이죠. 바로 여기가 그 바위의 맨 밑부분입니다. 지금도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튼실하고 영양가 많은 오믈렛으로 유명한 플라르 레스탕에서 드시길 추천합니다. 왕의 문을 지나 대로라고 불리는 비탈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중세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집들과 선물가게, 호텔, 레스토랑들이 서로 이마를 맞대고 들어서 있죠. 미로처럼 꼬불꼬불 이어져 있는 길을 걸으며 많은 탑과 문을 거쳐 올라가면 성채와도 같이 견고하고 위풍당당한 수도원 성당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곳 주민들만 아는 비밀 통로를 이용하여 성당으로 가보시죠. 너무 좁아서 어깨가 벽에 닿을 정도인 골목길이니까 폐쇄 공포증 있는 분들은 이용하지 마세요. 이 몽생밀스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 통로는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쪽에 사람이 많아도 이쪽에는 터앙터면서 아주 한가롭게 조용하게 몽생밀스의 진가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멋있는 곳이죠. 이런. 이 부분은 몽생밀스 원래 바위와 건축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708년 오베르주교회의 꿈에 미카엘 대천사장이 나타나서 이곳에 예배당을 지으라고 하는데요. 개꿈으로 여기고 잊어버린답니다. 그 세 번째 꿈에 나타난 미카엘 대천사장이 오베르주교회 이마에 구멍을 뚫었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난 주교가 드디어 공사를 시작하여서 여러 세기에 걸쳐서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완공된 것이죠. 몽생뮤셸의 서쪽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광경이 압권인데 수도원 건설에 필요한 암석을 채취하여 갖고 온 쇼제의 군도가 저 멀리 어렴풋이 보이고 화재로 파괴된 부분의 흔적이 바닥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교회의 본당은 반원형 아치의 로마네스크 양식이며 제단과 성가대석은 1421년 무너진 것을 고딕 양식으로 재건축하게 되죠. 여러 건물들을 연결하는 통로의 공중정원은 자체 하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둥을 가늘게 세분화하여 지그재그로 배열하는데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보는 장소에 따라서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일으킵니다. 수도사들의 식사방에는 성경을 낭독하는 한 사람 이외에 모두 묵언으로 식사를 하였다는군요. 이곳은 왕족이나 귀족들, 즉 VIP를 맞이하는 식사방으로 거대한 벽난로가 인상적입니다. 제수들이 바퀴 안에서 걸으면서 수레를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제수들의 생필품을 끌어올리기 위해 1820년경에 설치되었답니다. 납골당과 자선병원 사이에 위치한 생테티엔느 예배당은 병자들의 장례소로 이용되었죠.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사막에는 피라미드가 있다면 바다에는 몽생뮤셸이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던 이곳은 나폴레옹 1세 치하에서 국사범 감옥이 된 이래 1863년까지 감옥으로 사용되었었답니다. 1256년에 방어용 벽과
탑을 쌓아 전략기지로 요새화시켰으며 백년전쟁 당시 샤를르 6세에 의하여 주요 성체와 망루들을 추가하고 삼중으로 성벽을 보강하면서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정밀한 고증을 거쳐 중세의 모습으로 복원한 몽생미셸은 꼭 들려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죠.